밥맛 좋기로 유명한 이천쌀이 오색의 아름다운 떡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천 특산품인 산수유와 몸에 좋은 현미, 흑미 등으로 만든 오색떡과 콩모듬 찰떡, 견과류 영양떡 등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다양한 떡이 도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곳. 이천쌀을 이용해 농산물 가공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는 효정떡방을 소개합니다.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의 한 떡방. 밥맛 좋기로 전국에서 1등으로 꼽히는 이천쌀이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천쌀의 현미와 흑미, 산수유, 쑥으로 색을 낸 오색 가래떡. 국산 콩에 찹쌀을 넣어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품인 콩모듬 찰떡. 몸에 좋은 견과류가 가득 들어간 견과류 영양찰떡. 우리 농산물 가공품의 다양한 가능성을 엿본 김효정 씨가 만들고 있는 효정떡방의 대표 메뉴들입니다. 특히 이천의 대표 농특산물인 산수유를 이용해 개발한 산수유떡은 효정떡방의 신인기 메뉴로 등극 중이라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인 이천쌀로 만든 떡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김효정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이천쌀 가공에 관심을 갖고 떡 연구에 몰두해온 농촌 여성입니다. 농촌 여성 일손갖기 사업이라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죠.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그래도 이제 사업이라고 벌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애로사항도 많은데 이제 주위의 지인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하고 있기는 해요. 김 대표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이천쌀 가공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진행하고 있는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비상을 꿈꾸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과의 기술 지원으로 지난해 5월 내촌리의 효정떡방을 준공하면서 이천의 특산품을 원료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이어가며 소비자들의 입맛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산수유떡을 특화하고 농촌진흥청과의 기술 제휴로 굳지 않는 떡과 기능성 떡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유통할 수 있는 맛있는 떡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떡은 한 30가지 정도 돼요. 계속 이제 특산물 갖고 연구를 해가면서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이천에 고급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성 떡을 개발해서 판매할 예정이에요. 효정떡방은 다른 떡집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저온 저장고와 급냉실을 갖추고 모든 시설에 해썹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식품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농촌의 손맛에 체계적인 기술 개발과 위생적인 관리 등 효정떡방의 남다른 노력으로 만든 우리 전통떡이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효정떡방이 앞으로 21세기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1등 공신이 되길 기대해봅니다.